그러면 그 다음. 뭐 먹을까요? 그냥 먹어요. 아, 이게. 이게 일단 되게 지금 온도가 있어. 뭐 이렇게. 오. 아, 초콜릿인가요? 화이트 초콜릿. 그래서 아~ 그러면 저는 저도 뭐. 크림이에요. 보통 무스 케이크라고 하면 젤리와 아이스크림 사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케이크 중에 하나인데 약간 가벼운 녹차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듯한 느낌. 그래서 얘가 초콜릿하고 이 녹차가 궁합이 입에서 아. 너무 기분 좋아진다. 망고랑 치즈 이거는 뭐 100점, 100점 100승 아닐까? 맛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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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부드럽게 내려가는 이 크림이 맛없더비네요, 정말. 드시지 말아주세요. 네, 아, 정말 부드러워요. 감사합니다. 이건 되게 그냥... 대박인데? 와, 이 코코넛 향이... 왜 속였어? 망고랑 치즈라 그러고 향은 초코넛 향이야? 네! 네. 너무 맛있다.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? 야, 이거 완전 반전이고 아이스크림 같아요, 느낌. 우리 셰프님 모셔볼까? 셰프님! 아, 예, 그렇죠. 뭔가를 또 들고 오시는데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 이제 굽는 이제 휘낭시약이거든요. 휘낭시약. 네, 근데 색깔이 다 다르네요. 선생님, 저희가 이제 먹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맛의 차원을 넘어섰다. 저희 호텔 컨셉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요. 라이프 스타일 호텔이라 좀 더 이제 색감 있고 역동적이고 좀 그 항상 드셨을 때 좀 반전. 그래, 반전. 우리 얘기했잖아. 그렇죠. 야, 맞힌 거야. 맞힌 거야. 저희 반전이 있다거든요. 와, 대박이다. 우리 잘한다, 이제. 이제 뭐 회를 거듭할수록. 오,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도 한번 먹어봐요.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음식은 바로 드셔야 돼. 그래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. 갓 나온 피낭시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버터 향과 치즈 향이 확 올라와. 우와, 왜 이렇게 촉촉해요? 네. 셰프님, 이게 버터 하잖아요. 보통 피낭시에는. 네, 치즈가 들어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버터가 아닌데? 전혀 네, 그런 느낌이 없네요. 향이 전혀 없어. 저희는 버터를 많이 넣지 않아요. 그냥 아몬드 자체를 좀 갈아요. 이제 파우더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좀 많이 섞어서 좀 버터 양을 주겠죠. 네, 맞습니다.